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국사 방송국 선조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조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죠? 아마 다음에 두 개가 떠오를 거예요. 하나는 붕당이 시작된 데가 바로 이 선조 때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그렇죠. 7년에 걸친 대전란, 바로 임진왜란이 바로 이 선조 때 있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선조가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선조는요. 조선의 임금 중에서 처음으로 임금의 엄마는 원래 정식 왕비여야 되죠. 이게 이제 뭡니까? 적통계승인데 사실 이 선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3번째 임금인 명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종이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덕흥군의 세 아들에게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명종이 죽고 나서 신하들이 이제 쫓아갔어요. 뭐 어떻게 보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까 이제 명종의 부인 신비가 바로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하성군에게 옥세를 가져다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14번째 임금이 되는 게 바로 이 선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선조는 그러니까 최초의 방계 출신 임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사실 이 선조가 즉위를 하면서 이제 뭡니까? 우리 앞에 명종 시대까지만 해도 훈구파, 공신, 외척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훈구파나 외척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 사림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선조가 참 정치를 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이 사림들의 세상이 되면서 사림들 안에서 어떤 학문적 차이, 어떤 정치적 견해의 차이 이런 걸로 이제 서로 분파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붕당이란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붕당이 처음에 발생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요 이조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김효운과 심의겸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김효운의 집은 한양성 동쪽이에요. 심의겸의 집은 한양성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김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인이라고 불렀고요. 심의겸을 따르는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주로 이 동인 쪽에는 주로 뭡니까? 이황이나 조식 이쪽 계열의 어떤 선비들이 많이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인 쪽은 주로 이제 이이나 성원의 어떤 문인들이 여기에 많이 가담을 했죠. 물론 나중이 되면 이 동인은 다시 또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서인은 이 뒤로 거의 한 8, 90년 정도 뒤에 다시 이제 이 서인에서 노론, 소론으로 갈라져요. 아무튼 간에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조선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선조 임금 때라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7년에 걸친 대전란이죠. 사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200년 동안 오랜 동안 평화가 유지됐기 때문에 당시 이제 집권층, 선조와 집권층은 국제정세의 변화라든가 사실 뭡니까? 이게 어떤 외침에 대비하는 이런 태세가 굉장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전쟁이 터진 거죠. 1592년 4월 13일 날, 무려 20만이 되는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선조 임금은 신립 장군을 내려보내서 일본군을 막게 했는데 충주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충주에서 신립 장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조는 한양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선조에 대한 평가는 박합니다. 선조는 참 조선의 임금들 중에서 못난 임금의 대명사죠. 하지만 명나라의 도움, 그다음에 이제 각지에서 이제 떨쳐 일어난 의병의 활약, 그다음에 남해에서 일본 수군을 여러 차례 격파한 이순신 장군의 활약, 이걸로 우리는 7년에 걸친 이 대전란을 결국 극복해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사 방송국 조선의 14번째 임금 선조였습니다.